자, 정식 옥순 종수. 어, 이 조합 오랜만인데요. 불이 센데.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안 뜨거? 적당히 뜨거. 짠 봐. 짠다. 나 근데 나 저쪽으로 가면 돼. 약간 살짝 추워가지고. 아, 일로? 그래, 일로 와. 나는 이거 불똥 튀어서 못 탈까 봐. 예, 예, 예. 불똥 튀어서 탈 것 같은 게 네가 이렇게 앉으래. 나 그 고기도 뺐는데 고기는 어디 있어? 냉장고에 있지 않아? 내가 찾아볼게. 야, 너가 여기 앉아. 거기 따뜻해? 아니, 연기가 덜해. 어, 잠깐, 둘이 분위기. 얘기해봐야 돼, 얘기해봐야 돼요. 아까 근데 왜 정식이 골랐어? 내가 오빠를 고르면 또 셋이 되잖아. 그럼 또 아침부터 이렇게 했는데 또 뭔가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얘기 또 할 일대도 아닌데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단지 그 이유야? 그게 제일 컸긴 하지. 응. 나도 되게 비겁한데 그냥 진짜 뭔가 아무 느낌도 없었던 건지. 근데 그 저는 오빠가 되게 좋게 봤던 부분이 되게 엄청 다정하고 잘 해주고 말한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셋이 있는 거 보니까 홍병남? 동석이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그렇지. 거야. 되게 똑같이 했으니까. 다정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오빠의 그냥 성격이 그런 거겠지. 근데 나는 오빠랑 1대1로밖에 못 봤으니까 호감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성격이 그러신 분이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솔직하다 진짜 옥순 씨 그랬던 게 있지. 응. 그럼 만약 오빠 반대를 골랐으면 누가 골랐어요? 난 근데 아까 우리 여기 와서는 얘기를 많이 안 했잖아. 어. 근데 정수기하고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난 정수기 골랐을 거야. 끝났네요. 이제는 아, 예, 네. 끝났습니다. 자, 정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이니까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예, 돌아갈 수가 없네. 정수기 골랐을 거야. 그러면 뭐 어차피 결과는 똑같네. 정수님 너무 좋죠. 너무 호감이었고 했는데 근데 이미 정수님한테 마음을 다 주신 것 같더라고요. 데이트하고 네, 제가 좋게 생각한 만큼 더 좀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건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가능하면은 되게 안 마시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술 때문에 안 맞아요. 그 부분도 안 맞았다. 서로에 대한 미래를 그려봤을 때 술을 더 마시지 않을까? 그 술 마시는 횟수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 삶에 대한 그런 질이나 제 삶에 임하는 태도가 조금은 좀 더 나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한 분을 선택을 하자면은 그냥 정숙님을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죠. 껴도 돼요? 이렇게 둘이 나면 어떡해? 이렇게 둘이 나면 어떡해? 아, 이거 안... 먹을래? 아니, 그냥 안 먹어, 먹어. 아까 왜 이렇게 취했어? 모르겠어요, 저도. 아, 취하고... 옥수님 마음은 어때요? 저요? 네. 다 짜증나요. 좀 더 너무 짜증나. 영수 좋겠는데? 저 사람 취하든 말든 저 사람 처음 들어 저런 아 아까도 저랑 잘 놀다가 정수님이 영식님 뭐 동태를 뭐 파악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가자. 조금만 있어. 네. 다시 뭐 부를 거예요? 응. 네. 나 근데 영식이한테 한 번만 이따 가볼게. 그러고 안 불렀구나. 그러면 서운하다.
기다렸는데 연락 없네. 기다렸네. 아. 그 말이라도 안 했으면 옷이라도 갈아입고 있을 텐데. 맞아, 편하게 아니, 그냥. 우리 큰일 짱은 기다림이 익숙해서 이제. 아, 맞네. 그래도 계속 기다려. 평창동 데이트 때도. 예, 네, 그럼요. 진짜 마음이 궁금하다. 왜냐면 종수는 확신을 안 줬거든. 둘째 치고. 그쵸, 그쵸. 얘기 잘했어요? 응. 아까 서운했어요. 뭐가 서운했어? 아, 나 너무 서운한 것만 많은가 봐. 뭔가 서운했는데. 그쵸? 아니야, 아니야. 서운할 수도 있지. 어떤 게 서운했어? 저는 저 방에 좀 누워있을게요. 하세요. 잠깐만요. 네. 그럼 저기 뭐 평상에서 얘기해주세요. 여기 너무 술병이 많아가지고 서탈레스 받아요. 저랑 같이 있으면 좀 지긋지긋하세요? 지긋지긋하세요? 뭐야, 조바심 나나 봐. 아니야, 아니야. 왜 갑자기? 응? 좀 뭔가 그러니까 아까 식사할 때도 그렇고 아, 막 빨리 나 빨리 가고 싶다. 막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생각도 살짝 들었고. 그리고 아까 저기서 이렇게 놀 때도 막 놀다가 뭐 갑자기 좀 일 처리하고 뭐 영식님한테 막 뭐 얘기 나누러 간다고. 아. 게다가 그러고 다시 부를 테니까 잠깐 있어. 약간 잠깐 있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시 안 불렀잖아요. 근데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여기서 확신만 주면 끝나는데. 어. 응. 그런 네, 주제부터 좀... 할 겁니다. 제발. 기다렸어요. 그냥 서운했어요. 그렇겠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이런 생각. 아니 아니. 그럼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왜 다시 안 불렀어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요? 근데 다음부터는 안 그럴 수 있어. 뭘 안 그래요? 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운하지 다시... 않게. 근데 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네. 여자방에 들어가는 게 난 진짜 이상하다 생각해. 그러니까 너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좀 예의스럽지 않을까? 혹시나 너가 뭔가 빼꼼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지? 종수 소리. 너무 그러니까 많이 종수 소리. 종수 소리인데 저 종수 소리예요. 저 근데 소리. 들어갔는데 혹시라도 실내에 끼칠까 봐. 똑똑이 있는데? 아,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종수가 아니니까. 네. 종수 소리는 종수 소리는 종수만 알지. 종수만 알지. 무슨 소리? 저건 종수 생각이니까. 종수는 뺑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종수가 어느 정도 확신을 줬다면 이해를 할 만한데. 근데 제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혼자 막 기다렸어요. 아, 그러네. 그럼 엄청 서운하긴 했겠다, 그치? 응. 맞아, 저 술 먹고 있어. 아, 그러네. 근데 막 보니까 술 마시고 있고, 그치? 내가 집에 커피 하나 마실까? 내가 집에 커피 하나 마실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딱 가는 게 어깨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 봐. 좋아요. 근데 또 이러고 또 내일 또 늦잠 잘 거죠? 나 그때 수고했을 때도 기억해요. 아니, 강아지한테 엉덩이 물려가면서 기다렸다고요. 아, 그때 그날이야? 엉덩이 네, 물린다? 한 시간 기다리다가 엉덩이 물리고 기억해. 이제 핸드폰에 그 알람 맞춰놔야 되겠지야. 내일 아침 7시 반에 깨워줘. 그럼 8시 일어나겠네. 설마 내일 아침에도 지각할까? 에이, 사람이라면은 진짜 그럼 진짜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어. 사실 오기 전에는 미운 마음이 좀 더 컸거든요. 진짜 연락 한 통도 없더라고요. 근데 와, 다 좋아졌어. 아, 역시 현실에서는 별로였는데 현실에서는 연락 한 통 없어서 마음을 주락했다 하네요. 자꾸. 네. 야, 진짜 너무하다.